출렁다리 개통 이후 원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은 소금산 그랜드밸리입니다. 출렁다리와 잔도, 울렁다리로 연결되는 코스로 2018년 출렁다리 개통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완성시킬 에스컬레이터와 케이블카 설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곳 에스컬레이터 설치 현장과 케이블카 설치 현장은 수년째 공사 중입니다. 사업비 125억, 285m 규모의 에스컬레이터는 4년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완공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이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속도라면 연말 준공도 어렵다는 것이 인근 상인들의 말입니다. 3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빨라야 내년 연말에나 준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업체 선정이 늦어졌다, 자재 수급이 어렵다, 비가 많이 왔다는 게 사업 지연에 대한 원주시 입장인데 인근 상인들은 원주시의 사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2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원주시 자체도 지금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또 다른 데 투자를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근데 이런 걸 빨리 조기에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어차피 좀 원주시도 투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활성화하려면 좀 공사 좀 빨리 진행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사가 길어지고 별다른 홍보 활동도 없다 보니 관영 관광지 입장객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개장 첫해 175만 명에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급감했다가 울렁다리 개통 이후 80만 명까지 늘었지만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17만 7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관현유원지는 시작도 못한 반곡 금대 관광지에 비하면 나은 편입니다. 중앙선 옛 반곡역에서 금대역까지 폐철도 구간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은 올해 준공이 목표였지만 열차만 사두고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곡 금대 관광단지에 투입될 또아리꿀 관광열차입니다. 지난해 4월 56억 원을 들여 두 대를 구입했고 이 정비고를 만드는데도 30억이 투입됐지만 1년이 넘도록 유지관리비용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 조성을 계기로 침체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는 혁신도시 상인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인들은 정말 원주시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한다 한다라는 말만 무성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다가 예산을 한 푼도 지금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인들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민선 8기 원주시정 출범을 준비했던 인수위원회는 간현과 반곡금대 관광지 조성 사업을 재검토 사업으로 구분하고 중단, 폐지 의견까지 제안했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취임 이후 인수위 의견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현장뿐만 아니라 원주시정 어디에서도 해당 사업들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릉과 춘천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는 올해 관광 분야 예산을 작년 대비 절반 규모로 삭감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